나의 하루 김유래. 순천에서는 바쁘다, 바빠. 이들 때문에 끝장을 봐버려.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기운 센 여장부가 살고 있습니다. 거칠고 험한 일도 여장부에겐 식은 죽 먹이죠. 충성! 충성! 그런데 몸을 너무 혹사시킨 탓일까요?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은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산골 여장부의 힘찬 내일을 위해 저희 길동무들이 나섰는데요.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꽃길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밀어낸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봄바람처럼 설레는 마음을 안고 18번째 꽃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 좋다. 지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예, 어린 새싹들이 이렇게 올라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시골 마을. 순천에서 오지 마을로 손꼽히는 이 깊은 산골짜기 안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데요. 경기 소리가 나네. 아버님한테 여쭤봐야겠어요. 야, 땅이 다 녹았어 이제. 벌써 이렇게 봄이 왔구나. 언 땅이 녹으면 농부들도 바빠지기 시작하죠. 이분도 농가리의 한창이신데요.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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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금 멀리서 봤을 때는 이 큰 기계를 움직이실래 아버님이 자는데 아이고 그 자그마이시 어머님이시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김유래 어머님 찾으러 왔는데 혹시 네. 아세요 어디 계신지? 제 가게입니다. 단번에 오늘의 주인공 김유래 씨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되게 예쁘세요. 안 예뻐요? 와, 그 선글라스도 딱 끼시고 호랑이 딱 옷 입으시고 패션이야 패션. 여기서는 입어야지. 순천의 패션 모델인 줄 알았어요. 싸구리. 너무 예쁘세요. 그럼 제가 누님으로 모시면 될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 마음대로 불러요? 아, 그냥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여기 노탈이요. 농가리, 농가리. 농가리? 네. 아, 이제 농사 짓기 전에. 네. 당기고. 와. 카리스마를 뽐내며 경운기 작동을 시작한 주인공. 40년 경력의 베테랑 농부답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네요. 무거운 기계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산골 여장부 대단하십니다. 그 제가 요거 한번 몰아볼게요. 네. 저도 호기롭게 도전해 봤는데요. 마음과는 다르게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우와! 엄청 무거워요. 다시 도전해봤습니다. 저기 상태가, 안 쳐졌어, 안 쳐져. 마음에 안 드세요? 안 들어. 여기 안 쳐졌는데, 여기 안 쳐졌어, 맨 땅이요. 끝나야겠네. 네. 장호 씨는 열이 가버렸어. 근데 여기 쌍바닥을 그대로 가만히 있어. 용서해 주세요. 와, 힘 너무 좋으세요. 지금 이 손을 못 쓰니까. 왜요? 아, 이 손이 너무 지금 아파. 아, 어깨를 다치셨어요? 이래다가 다쳤는데.
아, 일하시다가 어쩌다가요? 어떤 일하시다가? 저 나무 비다가 나무가 나한테 쳐버렸어요. 저 위에서 비는데 예, 나는 이제 나무를 뒷내다가 예. 그 나무가 나한테로 요 머리 맞으면서 요 어깨를 맞아버렸어요. 머리까지? 예. 예, 머리는 한 다섯 발인가 여섯 발을 꼬미고. 아, 큰일 날 뻔하셨네. 죽는 줄 알았어. 어깨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요 살이 이렇게 찢어진 신형을 하면서 여가 끊어진 건 역할을 해. 어휴. 어쩌니게도 막 계속 내리더라고. 얼마큼 올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쪽 팔에 올리면 이쪽 팔은? 이쪽 팔은. 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응. 여기는? 여기는 안 올라가요. 이쪽도. 그리고 나는 인손제비인데 인손제비를 아예 못 써버리니까. 하도 능숙하게 기계를 다루시기에 어깨 아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찢어지는 듯한 왼쪽 어깨의 통증 때문에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신답니다.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사일.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인데요. 결국 손을 놓고 맙니다. 이제 곧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자꾸만 찾아오는 통증 탓에 걱정만 쌓여갑니다. 저 온몸이 다 아파.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라곤 파스를 바르는 일뿐인데요. 여기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파. 아픈 부위에 파스를 수시로 발라주지만 통증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30분에 한 번씩. 이제 기계 몰 때는 한 바퀴 돌려놓고 또 바르고 한 바퀴 돌려놓고 또 바르고. 마을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났던 유래 씨. 아픈 어깨 탓에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잘해, 잘해. 오케이, 오케이. 잘해. 잘 갈아진 논에 곧 새 생명이 움틀 겁니다. 이야, 바로 그냥 옆에 집이 생겨도 다행이네, 그렇죠? 논 옆에 위치한 산골 외딴집. 주인공의 보금자리입니다. 와, 농기계도 많고. 시골집입니다. 완전 시골집이에요. 우리 그 외할머니 댁에 온 것 같아. 눈 안약자 넣고 요 그물. 안약 넣어야 돼. 왜, 안약 넣으세요? 네. 선글라스를 멋내려고 쓰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감춰진 사연이 있었는데요. 또 들어가요, 약이. 요것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어, 안약을 여러 개 넣으시네요. 한 12개? 예? 안 보이다 보니까. 어, 누님 눈 다치셨나 봐요. 예. 옛날에는 요리소가 산으로 올라가게 방목을 했어요. 예. 근데 철저 막 세 개를 치니까 예. 여놈 소가 나와서 저 신장도 나가본 거예요. 예. 그래갖고는 이제 하나 더 치다가 울타리 치다가 예. 철사로 만든 울타리가 무너지며 눈을 다치게 된 유래 씨. 아찔한 사고로 그만 한쪽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럼 눈 한쪽 안 보이시면 불편한 네. 일도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막 여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낮은 것도 예, 예. 힘들고 예. 또 계단은 좀 위험이고 계단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근데 이제 한 10년이 넘어버리니까 이제 좀 적응이 돼도 지금도 턱이 지금도 적응이 안 돼. 지금도. 아니 머리 다치시고 어깨 다치시고 눈까지 다치시고 예. 그러시면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휴 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 둘이 키우려면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억척스럽게 일하다가 반쪽 세상을 잃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뭐 바닷가 뭐 태풍 오는 데도 아닌데 이렇게 타이어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아니 나 눈 다칠 때 이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요? 배원에 갔다 오니까 막 구멍이 뚝뚝 다 떨어졌더라고요. 서드트가 그때 매미인가 태풍이 와가지고. 아 태풍 와가지고. 가고 지금 여기 줄을 다 매놨잖아요. 아. 행여 바람에 지붕이 또 날아갈까 싶어 단단히 붙들어놨습니다. 산골 칼바람은 매트리스로 차단한 센스. 좀 무채합니다. 어우
되게 단아한데요, 누님. 그래요, 직접 짓어요. 내가 이렇게 미장하고. 누님 혼자? 아니, 얘 아빠랑 같이. 아, 남편분하고. 네. 남편분 집 어디 계세요? 깨팔러 가버렸어. 깨팔러? 어디를 깨팔러 가셨어요? 저 위에. 하늘 위에. 아, 돌아가셨어요. 불행은 느닷없이 찾아와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핥히고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작은 방 한 칸 갖는 게 소원이었던 가난한 부부가 손수 지은 이 집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주인공의 억척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차를 항상 끓여놓으시는구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뭐 먹어야 되니까 좀. 향이 무슨 둥글레 냄새 나는데요? 도라지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안이 상쾌해지는데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셔도 이렇게 아파요. 예, 예. 더 쑥쑥. 아까는 이래 그냥 그놈이 그냥 몰두하니까 좀 아픈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앉았으면 더 아파. 여기가 막 쑥쑥 이래.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습관인 터라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통증이 더 몰려온답니다. 이만큼 살아내기까지 참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다는데요. 저 순천으로 출퇴근하면서 직장생활도 했어요. 또 분식집에서 일도 하고. 공장 다니시고. 예. 또 분식집 가서 일도 하시고. 예. 병원에서 조금 식당에서 또 일하고. 식당에서 또 일하고. 예. 또 집에 오시면 또 농사 짓고. 예. 와, 그냥 하루 종일 20시간 동안. 그렇지 않으면은 애도 키우기 힘들어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30년의 강행군. 비록 내 몸은 힘들더라도 자식들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던 참으로 애달픈 모정의 세월이었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 그런 소리 듣지 마라. 엄마는 그러면 가슴 아프니까 그것만 좀 지켜줘라. 그걸 맨날 밥 먹을 때도 당부, 방학 때 일할 때도 당부. 그걸 나 노래했어요, 막 얘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내가 이걸 버텨야지 우리 애들을 키울 수 있다. 내가 강해져야지 키울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내 자신한테 무진하게 주문을 걸었어요. 내가 내가 무너지면은 내 아들들도 다 무너지고 억지스럽게 살았어요. 고통을 감내하고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꽃 같던 청춘은 시들고 지독한 고통만 남았습니다. 과연 유래 씨에게도 봄날이 찾아올까요? 아, 나 이거 참 마음에 걸리네. 올 때부터 이거 막 다리 걸릴 것 같은데. 걸려요. 아유, 이거 신경 쓰이네. 엊그저께 넘어졌어. 아유, 이제 신경 쓰고 있겠습니다, 누님. 따로 오보시오. 아니, 누님. 응? 아니, 조그만 거 있는데 큰 거 갖고 가요. 이거 이거야 돼. 아, 얘는 귀엽고 좋구만. 아, 요거는 또 장가지밖에 못해. 아유, 참 큰일 났네. 어우, 무섭다, 이거. 빌어줄라? 당연하죠. 야, 정말 대단하시네.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여기 뭐. 여기 남자. 안에 뭐, 짐승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왜, 어떻게, 뭐야, 이거? 요거? 이게 문이. 요거 이. 그냥 밀고 들어가요, 이렇게? 예, 이렇게 밀고 들어와요. 무슨 문이, 이런 문이 다 있지?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가 집으로 내려올까봐. 와, 이거 이 침대잖아요. 예, 네, 침대 멧돼지. 야, 다 좀 데리고 가요. 아우. 아이고. 야, 이거. 어우. 예뻐. 얘가 전기선이 있어. 뭐해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저놈 자른다고. 나무를 잘라요? 이 힘들게 나무를 왜 하세요? 나무 보일러. 아, 화목 보일라? 화목 보일라. 여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 말씀. 아, 또 어디 가세요? 좀 갇히신가요, 누님? 요거. 할 거 얼마 안 없잖아요, 그죠? 할 일이 별로 없다니요. 잘라야 할 나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휴.
전기톱으로 나무를 척척 잘라내는데요. 정말 산골 여장부가 따로 없습니다. 그만 들어가서 위험해 거기. 그래도 이놈은 잘라야지. 주세요, 주세요. 금지를 안 해보네. 네. 아이고, 아이고. 아유, 이러니까 어깨가 그 나만 하겠어요, 그냥. 아유, 예전에 남편분하고 많이 싸웠죠? 많이 싸웠어요. 일 많이 하신다고? 응, 나는 일을, 지금은 일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일을 하면 끝장을 봐버려요. 그러니까 일 막 벌려놓으신다고 막 남편분하고 많이 싸우셨죠? 요거, 한 놈, 두 놈, 신놈만 자르면 돼요. 아, 정말. 오늘째 이거 잠 못 잡으러 저거 두 개는 해버려야 돼.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신다니 가뜩이나 아픈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오늘 밤 두 발 쭉 뻗고 주무시게 열심히 도왔습니다. 야, 이거 이제 여기 다 왔어요. 여기까지 톱이 오니까 여기다가 이야. 또 할 거 있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여기 나무 좀 펴보라고. 예? 이것도 맛 좀 봐야지. 산골짜기 왔는지. 어찌나 일이 끊이질 않는지 이번에 통나무를 쪼개야 한답니다. 화이팅. 길을 팍 내줘. 팍 찍어. 그래갖고 우한마로 착 때리면 돼. 이걸로? 응. 해야! 많이! 바닥에서 해. 파! 하자! 이 차원이 쓸만하네. 아직 쓸만해. 그쵸, 이 차원이 쓸만하네. 여원은 여원은 짧으니까 잘. 예, 예. 오, 갑자기 힘이 나는데? 하자! 그래갖고 이제 도끼를 밥으로. 하자! 하! 이겼다. 하나 오라 그래! 연속 성공하니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나무로 도전해 봤습니다. 아, 그렇게 놓으면 돼.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 연신 내리쳐도 꿈쩍을 않는 녀석. 와, 진짜 힘들고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당새가 오늘 좀 부실했나 먹는 것이. 그래, 그거 발라야 돼. 이창훈 사전엔 포기란 없다. 허리 발라줘. 오미. 자. 얘 발라야 돼. 이제 네. 아이고. 왜 바르시는지 알겠어.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닦게. 안 돼, 안 돼. 더 해야 돼. 그럼 발 조심해요. 염유 마시. 뭐가 무섭다고 남자가 큰 거 보고 그냥 오메 누나 졌어요 제가. 잘 쪼갠 장작을 바싹 말리면 땔감이 된답니다. 아직은 쌀쌀한 산골의 봄 화목 볼레를 사용하는 주인공에겐 땔감이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둑이 쌓인 땔감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는데요. 그렇기에 아픈 어깨로 톱질과 도깨질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공부를 온종일 일하느라 바쁜 주인공 웬일로 쉬시나 했더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는데요. 우와! 여기를 안 썼더니 글이 아주 엉망진창이야. 야, 뭐야 이게? 누님, 이거는 누님 이거는 성함? 예, 내 이름인데 지금 요즘 바빠갖고 통 공부를 안 했더니 엉망진창이야. 유래 씨의 보물 1호 바로 공책입니다. 빼곡하게 공부한 흔적이 가득한데요. 초등학교 2학기까지 마쳤어요. 마쳤는데 어머니가 많이 친정 어머니가 많이 아프고 그냥 내 손으로 글을 쓰고 싶었어요.
하고 자, 예, 하고 글을 쓰면서 이제 내가 꿈을 꾸고 싶은 거 그거 적고 그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살아온 세월도 예, 여가 그거 대충 지금 적어졌어요. 어, 뭐야? 황혼에 시작된 공부. 다시 학생이 된 유래 씨는 평생 한이 된 한글을 깨우치고 이루고 싶은 꿈을 마음껏 쓰고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와, 나의 하루. 나의 하루 김유래. 순천에서는 살림하고 외소에서 농사 짓고 도서관에 와서는 공부하니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엄청 바쁘시네. 그렇죠? 그래도 신나는 나의 하루. 하루하루가 즐겁다.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다. 아유. 어떨 때 제일 행복하세요? 그러면. 공부할 때. 공부할 때. 그, 여기서 딱 지 대문 밖에만 딱 나가면 모든 걸 잊어. 일단은. 우리 친구를 참 사랑합니다. 그 영어로 한번 써줘봐요. I love my friend.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너무 길다. 그거 받아쓰기려면 힘들어. 그럼 I love you만 하지 뭐. 예. I love you. I love you. 거석이랄게. 나는 그. You. 아, 글씨도 예쁘게 쓰시네. I love you. You. 오늘 영어 수업은 우리 김유래 학생 여기까지입니다. 유래 선생님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 예. 지금은 장사예요, 유래 학생. 올해는 검정고시에 도전한다는데요. 그 꿈을 응원할게요. I love you. 아유, 진짜. 요거를? 아, 계속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고마워라. 저거, 내가 혼자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갖고 못 이겼더라고. 어허, 아유. 아이고, 떨어. 아, 조심. 한쪽 눈이 불편한 주인공에겐 부서진 바닥은 위험한 장애물과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네. 예, 어디요? 저기. 아, 언니. 오, 아드님이시구나. 안녕하십니까. 예.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흔하다. 엄마 닮아서 이쁘게 생겼네. 아들이도 이쁘지. 아이고, 저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아, 회사 갔다 왔습니다. 회사 갔다가? 네. 그러면 집에서 같이 산다는 아들이? 네. 일주일 동안 출장이 있어갖고 일주일만 온 거예요. 아, 일주일 만에. 아, 네. 어떻게 어머니랑 같이 사게 됐어요? 어머니가 아프니까요. 옆에서 봐줘야 되니까요. 그래서요. 아, 결혼 안 하시고? 아, 네. 아, 이런 효자가 어딨어. 아휴. 근데 네. 그건 그거고. 그래서 요거를 네.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랑 같이 하긴 좀 무리인 것 같고 우리도 좀. 네, 네. 아, 역시 멋있어. 근데 저도 네. 잘 못하는데. 같이 해요, 같이. 나는 식사 준비할 거니까 둘이 부탁합니다. 재료는 아끼지 말고 해요. 알겠습니다. 재료는 아끼지 말고. 너무 잘하시네. 어, 너무 많나? 아, 아 물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 물이 어찌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좀 많이 어설퍼 보여요. 뭐 저는 이런 뭐 저랑 별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아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혼나잖아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혼나요? 네. 특히 농사에 그런 네. 거는 많이 혼나죠. 아 농사일 할 때 엄마한테 제일 많이 혼나요. 회사 일 마치면 쉬고 싶을 텐데 항상 엄마를 잘 도와주는 효자 아들입니다. 아 엄마 보니까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내색을 좀... 안 해요. 아 내색을 안 하세요. 진짜 많이 아프다 하면 진짜 많이 아픈 거고요. 네. 빨리 들어가서 아 오늘 피곤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그냥 들어가 주무시는 거예요. 먼저 주무시니까 모르죠 저는. 근데 지금 엄마가 지금 어깨가 많이 안 좋으신 거 알고 있잖아요. 어 전 몰랐어요 솔직히. 어깨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냥 아 조금 무리해서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다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아, 아들한테 되게 안 하는구나. 아, 마음 아프죠? 네, 그죠. 아이고, 그래.
걸려서 넘어질 일 없게 꼼꼼하게 펴발라줍니다. 저 꽤 잘하지 않나요? 그 시각 식사 준비 한창인 주인공. 순천 옆 벌교가 고향인 유래 씨가 추억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아픈 어깨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주방이 있는데 불편한 아궁이를 사용하시네요. 불 떼서 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선이 우유로 안 올라가니까 높아서 안 돼. 안에서 하면? 네, 여기는 야채 낮이잖아요, 낮아. 낮아갖고 여기서는 일하기가 좋아. 아파서 생활이 바뀌어버렸네요. 바뀌어버렸어요. 일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익은 꼬막은 일일이 껍데기에서 분리해줘야 합니다. 먹을 땐 순식간이지만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벌교 꼬막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진미로 손꼽혔는데요. 그 꼬막에 유래 씨의 손맛이 더해질 차례입니다. 과거 식당에서 일을 오래 한지라 자타공인 음식 솜씨를 가졌다는데요. 유래 씨 표 꼬막 무침의 맛이 너무 기대됩니다. 맨날 무장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잘했어요. 다리가 납상이게 생겼구만. 영 이뻐. 제 흔적을 새겨봤습니다. 야, 고생했으니까 식사합시다.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아이고. 누님 뭐야 이거? 아, 차린 건 없는데 고생했으니까 네. 드시라고. 이거 뭐야 꼬막? 꼬막해. 이야 맛있겠다. 우와 침이 막 넘어가네요 누님. 언제 가리비까지 준비하셨나요? 자, 꼬막 무침을 밥에 넣고 비벼, 비벼! 어린 시절 갯벌에서 참 많이 독했던 꼬막. 유래 씨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음식입니다. 우와! 장난 아닌데? 너무 맛있어. 야, 이게 바로 벌교 꼬막이구나. 와, 너무 맛있어. 우와, 얼굴 그 꼬막의 고소함과 이 초장의 뭔가 시큼함과 세석 씨 그 얼굴 같이 뽀송뽀송해요. 세석 씨 볼처럼. 와, 현지에서 먹는 벌교 꼬막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환상이에요, 환상. 딴 데서 먹는 거하고 틀릴 거예요, 맛이. 와. 아드님 너무 맛있으니까. 뭘 다 먹었어. 그 사이 조개구이도 먹기 좋게 익었습니다. 아픈 어깨에도 불구하고 귀한 음식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맛있어 진짜. 유래 씨는 요즘 비록 몸은 아프지만 아들과 함께라 마음만은 행복하다는데요. 아들 진짜 효자지요. 요즘 애들이 이런 우리 아들 같은 애 없는 것 같아. 희망이고 나의 꿈이었고 그랬죠. 그는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네. 보통 어머니가 하기 힘들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감추었어요.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그다음 내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아드님한테 엄마는 어떤 존재예요? 고마운 존재. 그냥 고마운 존재. 네. 그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그거. 표현하기 힘들죠, 솔직히.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어 무거운 짐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억척 엄마. 아들은 그 넓고 깊은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바라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무리라니까, 무리라. 일을. 줄이려고 노력해. 일하실수록 더 병이 깊어지니까. 줄이려고 네. 지금 많이 좀 줄이실 거죠? 네. 내가 소원이 있다면 얘 결혼만 하면은 소 두 발 쭉 뻗고 잡았어. 두 발 쭉 뻗고 잡았어.
빨리 섹시 내려와야겠는데요? 아, 그러게요. 근데 이놈 섹시가 어디서 꽁꽁 숨어 있는가, 숨바꼭질한 것도 아니고 한장에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멋진 청년이 있습니다. 예, 연락 주세요. 엄마와 아들이 서로 원하는 소원 꼭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온종일 일만 하다 겨우 몸을 뉘어보는 유래씨. 하지만 찢어질 듯한 통증 때문에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숨을 못 쉬겠다. 아가 아프다. 아니 눈 아픈 것도 그냥 성가시 죽었는데 이제 몸땡까지 아프니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황. 하지만 봄이 다가오는 산골엔 할 일이 지천입니다. 뭐 해야 돼요? 야, 울타리 막아요. 멧돼지 울타리 막아요. 울타리?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했어. 아이고, 멧돼지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지난 겨울 멧돼지가 망쳐놓은 울타리입니다. 멧돼지가 어디로 들어와요? 요놈이래요. 요 사이로? 요 사이로 들어오잖아요. 멧돼지 엄청 큰데 어떻게 그걸 들어와요? 멧돼지 들어와 떠들고. 벼가 노랑이 이거 갖고 아 올해는 돈도 사먹고 돈잔 좀 제법 들어오겠다 그랬더니 요놈 허댔지 저 우잇빔 허댔지 그랬고는 완전히 쭉쭉 다 훑어먹어버렸어. 아, 작살 내놨구나 멧돼지가. 이놈의 자식. 산 밑에 위치한 유래시의 농과 밭.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산짐승들 좋은 일만 시켰답니다. 올해는 꼭 멧돼지로부터 농작물을 지켜내기 위해 튼튼한 울타리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깊이 구멍을 판 뒤 쇠 말뚝을 박아줍니다. 멧돼지가 넘어오지 못하게 더 깊이, 더 깊이. 그만해. 다 들어갔다 내가 볼게. 느낌이 와. 유전이네, 유전. 일하는 가족이네. 아이고, 그냥 아파서. 성격 급한 유래 씨 또 직접 나섰네요. 가뜩이나 아픈 어깨 더 망가지면 어쩌려고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 사이 주인공의 고통을 덜어줄 또 다른 길동무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계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꽃길 원장 김영석입니다. 네, 꽃길 원장 김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꽃갈 먼저 너무 귀엽잖아요. 네, 아유, 어머님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고우세요. 네. 이거 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일손을 돕기 위해서 네. 길동무 한 분을 더 모시고 왔습니다. 어디 계시죠? 자, 박동 원장님 네. 어디 계세요? 오세요. 아, 저기 계시네요. 네,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길동무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이제 일할 손이 늘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네. 지금 어깨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네, 어깨가 안 좋으셔서. 드디어 누님의 소원이신 이렇게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죠. 네. 맨날 아파갖고 존냥 사냐고 이래갖고 이대로 죽으려나 그랬더니 아이고, 나를 네. 살려줘. 아이고. 아프시면 좀 일을 좀 덜 하셔야 되는데 그러진 않으시죠, 어머니? 근데 어떻게 두 분 오늘 가장 네. 필요했는데 네. 제대로 오셨어요. 이거 말뚝 바꾸서 이게 울타리 치는 거거든요. 일단 더 빨리 끝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손이 넷이나 되니 대공사도 한결 수월할 것 같은데요. 박동호 원장도 생전 처음 해보는 울타리 설치. 주인공에게 배워봅니다. 원장님이 한 잔만 잘 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잘하시네. 적성이 맞는 것 같은데. 김형석 원장도 주인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팔을 당기시기가 힘드시니까 어머니 잠깐 쉬고 계세요. 제가 마저 나무에 닿을 테니까.
그거 바르시면 좀 덜 아프세요? 네, 이거 진통제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건 효과가 조금밖에 안 가는데. 예, 조금뿐이 안 가요. 한 만에 한 15분. 그렇죠. 자, 별다른 치료 없이 파스로만 버티는 주인공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 사이 어깨 상태도 세심하게 관찰해 봅니다. 여기 바르실 텐데 이쪽에 힘줄이시니까. 이 저희가 또 이게 손으로 하는 일이라서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요. 예, 손으로 하는 일들 저희가 잘합니다. 환자를 대하듯 꼼꼼하고 정교하게 매듭 짓는 손길. 길동무들 덕분에 막막했던 울타리 공사도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아이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동 원장님 수술할 때 뼈 고정하는 거나 저거나 똑같이 하시네.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확 가죠? 응. 내 눈에 확 들어. 올해 농사 대포하기를 하나, 둘, 셋. 파이팅! 튼튼하게 세워진 울타리. 올해는 산짐승 피해 없이 풍년이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장정도 하기 힘든 극한 노동을 작은 책으로 이어오다 보니 결국 고장난 어깨. 과연 유래 씨의 어깨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만세 한번 해보세요. 양쪽 같이 이렇게. 오른손은 쭉 올려보시고. 오른손은 쭉 올려보시고. 왼손은 안 올라가시고. 풀어 이렇게. 옆으로. 이것도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네, 안 올라가네요. 이것도 오른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이제 다시 앉으셔도 돼요. 이렇게 당겨 볼게요. 아니, 아니, 아니. 아파요. 요거는 네. 아파, 아파. 아프고. 여기. 위로 들어 올려 보시고.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가 지금 진로만. 맨 앞쪽이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아마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해 보시면 내시경으로 깔끔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치료가 가능하단 말에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힘든 일 다 떠나고 앞으로 꽃길만 걸어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찾아오듯 유래 씨에게도 인생의 봄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다시 만난 유래 씨와 아들. 설레기도 했지. 왜냐면 이제 내 어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무리했고 그런 건 이제 접으려고 마음 먹었어. 원장 선생님 시킨 대로 하려고. 아, 그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좀 많이 안 좋으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겁이 좀 있어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는 두 원장님. 어깨뿐만 아니라 경추, 즉 목에도 문제가 발견돼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해야 한답니다. 우선 어깨 치료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어깨에 전반적으로 염증이 많이 생겼고요. 염증이 왜 생기셨냐? 찢어지면 거기에서 물이 생겨요. 근데 그걸 어머님인지 모르고 계속 사용하시면 그 물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엔 여기만 아프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세요. 네네. 보통 이제 팔꿈치까지 많이 아프신데 어머님처럼 많이 아프신 분들은 손이 조금 저리다고 돼요. 손 저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까만 게 이두건이라는 힘줄이고요. 예, 알통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힘줄이 어깨에 붙는 부위, 여기 하얀 부위가 찢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어깨 위에 뼈하고 아래 힘줄이 조금 이렇게 많이 부딪혀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게 힘줄이고요. 위에 뼈가 이런 식으로 돌출이 돼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 화살표 있는 끝부분에서 중복이 되시잖아요. 여기 힘줄이고 이게 뼈인데 움직일 때 이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딪혀요. 아, 그러니까 경계 이렇게 올릴 때는 팍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시거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있던 게 거의 다 없어지실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크게 걱정 안 해요. 잘 될 거예요. 아니, 걱정 안 해도 되겠대요. 예. 제가 잘 해가지고 잘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좀 아프신 기간도 굉장히 유병 기간이 길으셔가지고 걱정은 좀 많이 했습니다. 힘줄이 너무 많이 찢어져 있으시면 회복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MRI 검사에는 힘줄이 보통 한 4, 5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중에서 하나 정도만 찢어져 있으시고 녹아서 자기 뼈로 바뀌는 그런 흡수성 나사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힘줄을 뼈에다가 다시 붙여주는 그런 내시경 실수를 하시면 됩니다. 뚜껑뼈가 힘줄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내시경으로 살짝 갈아내주고요. 회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요게 척추예요. 사람 몸의 기둥인 척추. 지금 사진을 보면 요런 데는 지금 좁아요. 이렇게 앞으로 화살표 친 부위는 협착이 없는 부위고요. 뒤로 화살표를 친 부위는 협착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러니 이게 목에 협착증이 있어도 어깨가 안 좋아지세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예. 목에 협착증이 있긴 있지만 어깨만큼 심하진 않으셔서 목에 대해서는 제가 약물 시술을 할 겁니다. 이렇게 목에도 병이 있고 어깨도 병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만 치료해 놓으면은 증상 호전이 일부만 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이런 경우에 같이 치료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목과 어깨가 동시에 진행되는 수술. 예상보다 커진 수술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겠죠.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걱정하지 마. 엄마 잘 되고 네. 나올게. 네. 유래 씨의 꽃길 인생을 위한 첫걸음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먼저 경추신경 성형술부터 진행됐는데요. 얇은 관을 통해 척추 유착을 분리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입니다. 뒤이어 오랫동안 유래 씨를 괴롭혀온 어깨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해 끊어진 어깨 힘줄을 뼈에 봉합하는 치료술인데요. 이제 수술이 끝나면 더 이상의 통증 없이 헐헐 날아다닌 일만 남았겠죠?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재활 치료를 할 때는 잠시 풀고 어깨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을 배워봅니다. 무리한 일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당분간 재활에만 신경 쓰세요, 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네. 잠도 잘 주무시고. 네, 여전히 처음으로 푹 쳤어요. 내시경으로 이 힘줄을. 네. 이제 실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녹는 나사를 박아서 나중에 어머님 뼈로 다시 바뀝니다. 조금만 조심하시면 가벼운 생활은 가능하신데 한 2, 3개월 정도만 무리하지 않으시면 큰 문제 없이 잘 쓰실 것 같고요. 수술 결과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위에 제가 약물 시술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안 아프게도 하지만 이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혀서 신경의 부종을 줄이고 좁은 공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왼쪽으로 얇은 관이 올라가죠. 네네네. 관이 올라가가지고 신경 있는 곳에 이렇게 약을 뿌려서 여기 보면 쭉 신경 따라 약이 잘 흐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신경에 대한 치료는 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료 잘해주세요. 네. 치료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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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때 몸같이 된다고 지금 너무 좋아. 저는 이런 거 있었어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내가 죽으면 어깨부터 썩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좋아질 줄이야. 몰랐죠. 이런 기쁜 소식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잠들었어. 아이고. 누군가 있죠? 누님 축하드려요. 처음 봐. 처음이야. 아, 영광인데요. 한기 좋고 기분 좋고 날라갈 것 같고 그래. 얼굴이 더 이뻐지셨어요.
통증이 없으셔서 그런가 봐. 그런 것 같아. 안 아픈 거 좀 살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요. 어. 건강한 게 이제 더 이상 무리 안 하고 오케이. 일 이제 성무스무 같지 않고. 그렇지. 그거 약속해. 파이팅. 파이팅. 가자. 오, 힘 너무 힘 좋아한다. 파이팅. 수시로 느껴지던 극심한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니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폈네요. 먹고 사는 일에만 얽매여 살다 보니 망가진 몸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시 날개를 달았으니 억척 인생 내려놓고 행복한 게으름뱅이로 편안한 인생 후반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